아니요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셔. 아, 생명이 피었네 된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속에도 두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가정마다 같은 가족인데도 마음이 각각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같은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주목 따짐이 오가는 말로 인한
이 의견 충돌은 급기야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다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 된 모습은 거의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 이기주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기준 자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버리면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흔히 이것을 가리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조차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금이 가게 되고 찢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갈등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그리고 가정, 교회 어느 곳 하나 편안한 곳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능력을 받기 원하느냐? 귀신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노아의 사건에서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출세도 해보고 많은 물질도 가져보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무한정. 마치 바닷물을 수백 대 수천 대 트럭을 가지고 물을 퍼담아도 그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다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접근하기 전에 꼭 반드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서 먼저 접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영양식의 음식을 계속 섭취함으로 해서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몇 달 아니면 1년 후에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키가 쑥쑥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란 거대한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리고 33명에서 34명의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법이고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 오늘 믿음이 자라는데 그런데 곧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마치 지금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시궁창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둬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진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사람은 혼자 땅속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예레미야를 직접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합니까? 바로 끄집어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사람, 오늘 이 성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머리에 있습니까? 성경 공부만 했다 해서 믿음 잘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머리로만 받으면 이건 지식으로 꽉 차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머리로만 받았습니다. 잣대를 갖다 대면 머리 위에서 이 가슴까지는 약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는데 30년 걸려요. 오늘 하나님은 너 말씀을 귀로 들어라, 머리로 받으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귀가 다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싫어요. 세상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재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재미있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코미디 소재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웃기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쥐구멍이 아니라 오금의 절에서 그분 앞에 있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지존하세요. 우주바퀴 소리를 보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려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계시록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죄는, 인류의 저주는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전부 사하시고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꼭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내가 사모해서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해도 임하시지 않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권의 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의 전체 주제가 누구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할 때에 앞으로 한 7주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제 하나씩 할 텐데 오늘 방주의 제목에 관하여 오늘 영적인 의미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가 똑똑하고 노아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었더라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가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죄를 말이죠.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지금 시대가 하나님 보실 때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무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납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이때부터 부모들 마음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노아를 선택하신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에 재료 두 가지를 주세요. 그 재료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줍니다. 고페르 나무와 그리고 역청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고페르, 때로는 코페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무슨 과의 나무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잣나무, 때로는 백향목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곧게 잘 올라갑니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잣나무로 이야기를 하든 백향목을 이야기를 하든 이 두 나무는 향이 강해서 벌레가 살지 못합니다. 노아 방주의 이 제목, 나무가 하나 한 그루가 아니라 수백 그루 아니면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이 나무들은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는데 수백 그루의 나무 아니면 어쩌면 천 그루가 넘는 나무가 이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무나 잡종나무가 아닌 한 가지 나무밖에 없습니다. 코페르.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그럴까요? 전 성경을 한마디로 쥐어짜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가 지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경이 이 땅에 계시고 떠나실 때까지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위해서 마태 제자,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주 이야기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오늘 창세기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분명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주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의 근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사랑의 손으로 주목하세요. 이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 해결받습니다. 전자의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불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에 네가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너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며 네가 진정 내 자녀라는 이 증거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분명히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오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지금 다 풀어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너가 없으면 이 시대에 누가 내 정인 되겠냐? 네가 축복받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응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성경에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소설책 이야기 읽은 이야기밖에 안 돼요. 예수가 보이셔야 돼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귀중한 분이시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한테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교회를 해서 계속 비판을 쏟아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6만 교회 가운데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묻혀버리고 몇 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것을 갖다가 전체 교회 문제같이 한국 교회 전체 문제인 양 이것을 갖다가 덜쳐냅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세요. 성도 가운데 다 타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 방주에 코페르 나무와 욕청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 때 이 두 재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 때 이 코페르 나무는 죽어야 됩니다. 나무가 잘려져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죽은 나무 밑둥지 잘라버립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무 분명히 곁가지가 있을 텐데 곁가지 다 잘라냅니다. 톱으로 썰어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전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따라하세요. 이사야 5장 7절에 그게 따라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무를 상징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이 가장 먼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노아 방주에서 이 코페레 같은 나무는 바로 누구를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제목이 되는지 아세요? 구부러진 제목은 나무는 제목이 못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믿음이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폭염에 시달리고 비바람에 시달리고 모래바람에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세파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도 그런데 곧게 반듯하게 믿음에 자라 올라가는 사람들 제목감이에요. 그런데 제목감이 되기 위해서는 잘려져야 됩니다. 내 육이 처절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 안에서 실패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때,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서시려고. 따라서요. 주님이 서시려면 잘려져야 됩니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내가 내 가정에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성경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넘어지는 아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서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지키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배가 두 척이 아니에요. 노아의 배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곧 복음적으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따라서요.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실 때도 길이 하나입니다. 두 개 길이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길도 하나야. 홍해바다 길. 두 개를 전혀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구원 얻을 노아 시대에도 방주는 한 척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홍해바다 그 길은 그 길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곧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오늘 이 방주 사건은 곧 복음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오늘 이 시대가 구원의 방주가 복음적으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성경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소개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제목이 하나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교회 성도가 한 분 한 분 코펠이 같은 성도 제목들 하나하나 모아졌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동체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히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역청, 일명 번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름을 의미하는 또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코페르나무와 역청을 성경 강조합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 전한다면 못이 없어요. 따라서요. 나무에 못질하지 마라. 오늘 분명히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성경에 오늘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 마가복음 8장 24절,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연결하여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야 돼요. 이것이 제목 성도들이, 코펠 같은 성도들이 제목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결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코페론 나무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나무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내지 마라. 못질하면 어떻습니까? 못질하면 상처가 생겨요. 못질하면 나무 쪼개져요. 그러면 입에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연결해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오늘 송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름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안팎으로 칠하라 했습니다. 전혀 이 나무도 상처가 생기지 않고 이 나무도 상처 생기지 않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다 찢어 놨습니다.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나무 토막같이 앉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데못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에다 데못을 박아버려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고 욕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너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권한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나니. 정죄하지 마세요. 남을 저주도 하지 마세요. 남을 헐뜯지 마세요.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 않는 이런 가정.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이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주목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그게 따라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며 방망이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이 소리 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망이 뭐 하는 거예요? 두들겨 펴는 거예요. 사람 피멍들게 만듭니다. 이 소리 들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도끼 한 요칼이 뭐 찍어대는 거예요. 사람을 사정없이 찍어요. 이런 행위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원합니다. 교회는 싸매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곳이에요. 상처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상처주면 그 상처 내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성전을 방망이질한 사람, 도끼질한 사람, 모든 천년장 소리. 이 천년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성전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 시대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시대고 찌그대는 시대입니다. 찢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이라도 그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방주는 코펠은 나무가 연결될 때 방주가 지어져요. 여기 누가 구원받아요? 지은 사람이 구원받더라고. 노아가. 오늘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피곤해서 팔이 자꾸 내려옵니다. 옆에 있던 아론 훌이 팔 붙들어 올립니다. 연합을 할 때 아말렉을 이겨요.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죄의 얘기도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연합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 요한이 연합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히스기야가 나라에 위기가 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힘으로 못 막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하나님이 종과 성경 강조합니다. 더불어 하늘을 우르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 한 명이 내려오니까 민족을 살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종과 연합해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 종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라도 성도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하나가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나는 자꾸 싸매줘야 됩니다. 하나 되게 힘쓰세요. 오늘 그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따르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여기 형제가 누구냐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말은 같은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 보실 때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항상 여러분 연합하는데 힘쓰는 가장 하나님 축복받는 이 사람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찢어놓은 사람은 정반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가정에 이 사회에
반드시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가든지 오늘 코페르 같은 이런 제목이 되셔서 항상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만 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첫째는 성령을 받을 때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6절, 그리고 4장 32절, 그리고 5장 42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여러분, 코페르 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 가지고는 방주 못 지어요. 연합을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결같이 나무가 똑같아.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주님은 함께 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따라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고.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분들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마음 한 뜻이 도대체 뭘까? 결론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뭘 가르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 전부 은혜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전부 은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에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 한마음 한뜻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이 민족을 축복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마다 부흥돼버리면, 교회마다 성도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2장 14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거기에 따라서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시다는 건 육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들, 하나님과 둘로 나눠졌던 걸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람, 성도 사람, 누구 사람, 장로 사람, 교회는 교회마다 나누고, 가정은 가정대로 참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대로 내가 원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2장 16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분이 불 끌어내리는 사람보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보다도 설교를 수백 번 명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런 구원의 방주의 제목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